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하모니카 기초 입문 편을 지도하고 도와드릴 박기국입니다. 이 영상은요, 하모니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하모니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공부하고픈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모니카 제1강입니다. 준비하실 하모니카는요, 당분간 C키 하모니카를 준비하십시오. 저의 교본은 기초를 위한 교본이기 때문에 하모니카의 제일 기본이 되는 C키를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를 불기 이전에 기본적인 하모니카의 지식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본을 보시면 처음 페이지에 간단한 하모니카 역사 그리고 하모니카의 어떤 구조 이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9페이지를 가보십시오. 개정판 페이지 수 9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는요, 악보 방식이 숫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는 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서 네 번째 위치하고 있죠. 1 이렇게 적혀 있고 아래 괄호에 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모니카는 숫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도라고 합니다. 1을 도. 자, 그렇다면 2는 어떻게 부릅니까? 레. 그렇죠. 그 다음에 3은 미, 4는 파, 5는 솔, 6번은 라, 7번은 시.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숫자 1번에 점이 하나 적혀 있죠. 도라고 하지만, 자, 높은 도, 즉, 고음 도라고 합니다. 고음 도.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레에 또 점이 적혀 있죠. 고음 레. 그리고 3이라는 숫자 위에 점이 또 있죠. 미, 고음 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보십시오. 맨 왼쪽 끝을 보십시오. 자, 숫자 5라고 적혀 있습니다. 숫자 5. 솔이라고 적혀 있지만, 자, 점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점이 아래에 찍혀 있죠. 그래서 저음 솔이라고 합니다. 저음 솔.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21홀, 22홀, 24홀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음역들은요, 악보를 보고 공부를 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숫자보 또는 약보, 이 숫자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선보, 그리고 숫자보를 동시에 같이 볼줄 알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트레몰로 하모니카의 전통 기법인 숫자보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구간을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 10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숫자부를 보고 박자의 길이를 보는 방법입니다. 오음표. 자, 오음표 되어 있죠? 오음표라는 뜻은요, 온전한 음표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음표. 내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숫자부를 봤을 때, 자, 1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줄이 3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자, 숫자를 포함해서 늘어서 있는 3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4개가 되죠? 그래서 4박입니다.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의 길이입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밑에 보시면 2분음표. 오선보와 숫자보를 동시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길이
그 다음에 오선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줄이 하나만 늘어섰죠. 자, 숫자 1을 포함해서 두 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4분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1만 있죠? 그러면 도라고 얘기했죠? 도. 그러면 한 박자, 도의 한 박자입니다. 그리고 8분음표. 자, 줄이 아래에 그어 있습니다. 줄이 아래에 그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박자 또는 2분의 1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자는 8분음표 정도의 반박자 길이로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보시고요. 그리고 16분음표, 그리고 32분음표, 점온음표, 박자 한번 보세요. 줄이 5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1. 그러면 숫자와 같이 포함해서 총 6개가 되죠. 그래서 6박이 됩니다. 그리고 점 2분음표를 잘 봐주세요. 이 점음표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 2분음표를 두 박자 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두 박자 반이 아니고요. 세 박입니다. 세 박. 점은 원래 박자의 반박자를 먹고 들어갑니다. 반박자. 한 박자일 경우에는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럼 반박자. 그럼 한 박자 반이 되겠죠. 이러해서 밑에 보시면 점 8분음표, 점 16분음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하모니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숫자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계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하모니카의 홀수는요, 21홀 또는 24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21홀을 하모니카를 권해드립니다. 21홀을 하모니카의 홀수, 즉 하모니카의 국제 표준이 21홀 하모니카, 24홀 하모니카, 또 22홀 하모니카도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국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1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는 내불어도 소리가 나고 들어 마셔도 하모니카 소리가 나죠. 내불 때는 도미솔, 도미솔만 납니다. 내불면 도미솔, 도미솔, 도미솔만 난다는 거죠. 하모니카를 들어 마실 때는요, 레파라시, 레파라시. 들어 마시면 레파라시. 물론 마이너 하모니카는 또 구조가 다르지만, 마이너 곡이 나올 때 마이너 하모니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1, 숫자 1을요, 도, 즉 중음도입니다. 가장 기준점이 되는 도자리입니다. 보시면 24홀 기준에서는요, 왼쪽 편을 기준으로 아홉 번째 홀에 이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1홀 기준으로는 여덟 번째의 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하는 점이 다릅니다. 21홀과 24홀 하모니카는 첫 번째 출발하는 도 기준이 다르다는 거. 22홀 같은 경우는요, 21홀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21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의 도.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레, 미, 파, 솔, 라. 그 다음에 시가 잊지 않고 건너떴죠. 건너뛰어서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편으로 내려와서 돕니다. 점이 적혀있네요. 고음도. 도, 레, 미, 파, 솔, 라. 그 다음에 시, 도. 한
칸을 건너뛰어서 시, 그리고 내려와서 도. 이 부분, 이 스케일을, 이 여기까지만 한번 스케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주십시오. 그 위의 음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악보를 보면서 차근차근 습득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 자,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 도, 점시, 점솔, 점라. 여기까지 한번 봐주세요. 하모니카를 필히 우리 기초분들이 처음에 접했을 경우에 필히 알아야 할 구간은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21월 하모니카 8번째 도를 기준으로 도레 미파 솔라 도시까지 그리고 도시 솔라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고 눈으로 많이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이 모양은 다음 강좌 2강에서도 또 다룰 겁니다.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입 모양을 우라고 하셔야지만 정확한 음 하나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 모양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하신 분들은 입 모양 우, 입 모양 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는 입 모양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텅블럭 또는 티싱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유튜브 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기초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시면요, 결국은 입 모양이 우에서 변합니다. 그 변하는 어떤 테크닉이 혀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티싱글이라는 주법이 있는데요. 그 주법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일단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요, 입 모양 우로 먼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는 숫자보 또는 약보라고 얘기한 데 있죠. 그래서 1, 2, 3, 4 이 번호를 보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열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도, 2를 레 그렇게 본 데 있죠. 자, 그러면 화면상에 제가 숫자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뭔가 잠시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도, 미, 파 또는 큰 소리로 미, 이래 이렇게 한번 외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볼게요.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모니카는 내불면 도미솔, 들어마시면 레파라시.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하모니카의 박자의 길이, 박자의 길이는 악보를 보시고 계속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제2강에서는요, 박자의 길이와 입모양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하모니카를 불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